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은 제가 뉴욕 소호에 나와서 캐논 24mm L렌즈 리뷰를 할 건데요. 조리개는 1.49 버전 2입니다. 원래는 풍경 사진 그리고 뭐 거리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렌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소호에서 이제 이분을 갑자기 만나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촬영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일단 한번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Hi, my name is Gunel. I am a blogger from Azerbaijan. I came to New York 2 months ago. And actually, I moved to New York. And now we are getting to do photos. Photo shoot. Yeah. Are you excited? Yes. So let's go. Let's go. Let's go. 자, 맨 처음에는 24mm 렌즈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4mm는 우선은 여기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데, 캐논 렌즈 가운데서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 것은 전부 다 L렌즈, 럭셔리 렌즈라고 해서 이게 프로페셔널 용으로 나온 제일 비싼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들이 이렇게 뭐 띠가 둘러져 있는 다른 색깔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캐논 렌즈를 구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24렌즈 특징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링이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디 자체 그립감이 되게 좋고, 일단은 잘 만들어진 그런 견고함이 그립감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외형 자체가 굉장히 노멀하지만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정도, 외형은 그 정도 특징을 갖고 있고, 제가 좀만 더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에 들어와 있는데 노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렌즈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24mm 렌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렌즈인데, 우선은 첫 번째, 광각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왜곡 현상을 꽤나 많이 잡은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도 크게 부담 없이 렌즈 왜곡에 대해서 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번 렌즈 되겠습니다. 물론 왜곡이 없진 않겠지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왜곡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조리개인데, 조리개 1.4 광각은 보통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 주기가 굉장히 힘든 렌즈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는 1.4까지 조리개가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광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포커싱 효과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 그리고 단체 촬영할 때도 웨딩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은 렌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단체 촬영이 아니라 실내 촬영.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스타벅스나 뭐 이런 곳에서 조리개를 끝까지 내린 다음에 촬영을 하면 실내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AF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아까 써봤는데
보통의 L 렌즈들 제가 쓰고 있는 다른 85mm나 50mm나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그런 느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AF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이게 거의 매크로 수준까지 갈 정도로 근접 촬영이 가능해요. 한번 보여볼게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건데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 거리. Sorry. Hi. It's okay.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거의 매크로 수준까지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초근접 촬영이 가능한 렌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가까이서 촬영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캐논 5D Mark III인데 만약에 크롭 센서 바디를 사용하게 되면 24mm가 이게 1.5를 곱하게 되면 한 38 정도 되거든요. 38mm 렌즈를 이 정도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매크로 렌즈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가 발견한 장점들이고요. 단점들도 제가 좀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hello to my subscribers. Hi, subscribers. 24 리뷰를 위해서 소호에 나와서 이렇게 우연히 촬영 요청이 들어와서 또 평소에는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이런 요청들은 거의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리뷰가 괜찮게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어쨌든 다시 자 아까 만나서 촬영하신 분은 이제 촬영이 끝나서 집에 가셨고 저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데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요. 아무래도 럭셔리 렌즈다 보니까 가격이 새 제품은 한 1000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비네팅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비네팅 처리가 약간 좀 귀찮다. 물론 라이트룸을 활용해서 렌즈 컬렉션 받고 그 다음에 비네팅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얀색 비네팅을 임의로 넣어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단점은 단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게 워낙 광각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인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보통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얼굴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촬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캐논 24mm 렌즈가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딩 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웨딩 같은 경우에는 Hi! Hi! How's it going? 오 마이 갓. You drunk? What? Okay. 24mm 렌즈는 웨딩 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오케이. 왜 좋냐면 단체 촬영할 때 이제 시원한 광각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조리개가 1.4니까 미국 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까지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 실내랑 밤에 촬영할 때 조리개를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웨딩 포토그래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 사진. 풍경 사진에는 뭐 광각 촬영하시는 게 워낙 베네피셜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왜곡이 좀 있긴 한데 인물 촬영, 배경을 포함한 스냅 사진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이제 광각으로 이 렌즈를 활용해서 밤에도 찍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캐논 24mm 조리개 1.4 버전 2 리뷰였고요. 그러면 subscribe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까와 같은 다양한 일들이 뉴욕에서 일어나니까 항상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ye. I'm gonna sing a song for you. Okay. It's America. Okay. I'm ready? Film you. Yeah. Let's get it. I never felt so right even in my life. People try to criticize, to brush my gifts aside. Will I never felt so good